이동훈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8강전 마지막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은 패싸움이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 여기 때리자 여길 막았어요. 이거는 한 템포가 늦춰졌죠. 네. 2패 싸움이 아니라 2패 싸움을 번졌기 때문에. 그리고 있고 다시 잡았군요. 네, 다시 잡았어요. 그래서 앞에 여유 있게 이제 젖혀서 제압을 했는데 흑이 2패를 계속 두 잔이 별게 없고 근데 백이 따내면 또 흑 쪽에서는 기분이 안 좋고요. 뭔가 지금 한 발짝 흑이 물러난 형태가 되거든요. 패가. 2패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2패라는 바람에 네, 여기서의 교환은 또다시 박정환 구단이 득점을 했습니다. 백돌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뜻은 아까 이제 흑이 이쪽을 잡으러 가는 것이 사라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뛰었는데 글쎄요 뭐 따낼 수도 있고 뭐 따내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미는 행마를 두면은 단수가 선수라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죠. 그러면 이교환이 지금 악수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기대하는 건데 백은 뭐 굳이 이교환할 필요 없이 딸 수 있고요. 뭐 이런 거 밀어놔도 돼요. 네, 지금은 어차피 이거 막히는 순간에 흙도 약간은 한 거라서 아예 밀어놓고 날이자로 그냥 뭐 잡았다는 거네요. 지금 이 두 점을 그냥 원래는 좀 행마 자체는 이제 좋은 행마는 아니에요. 원래는요. 왜냐면 흑이 빠져나간 자세가 아주 괜찮거든요. 씌우고 또 빠져나가고 그러나 지금은 어차피 여기 아니를 돌보고 그냥 여기만 적당히 잡아낼 수만 있다면 지기 힘들다. 뭐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더 빡빡한 수보다는 그냥 좀 쉽게 네.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기를 이동구단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금 이대로 가다간 좀 허무하게 끝날 것 같아요. 네, 뭔가 다음 승부처가 과연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백조이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 장면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냥 붙인 수도 그런 의미예요. 이 끊어놓는 교환을 안 함으로써 이교환 되어 있으면 나중에 흑이 도서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백이 두면 사니까. 근데 뭔가 안 해둠으로써 자체 내에서 못 사는 공도를 만들고 싶다. 뭐 그런 의미 같거든요. 물론 이쪽 자세는 이쪽부터 나와 끊는 게 더 좋긴 합니다만 그것을 포기를 하더라도 일단 미생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이쪽 공간이 사실은 흑이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쪽 공간이 그래도 아무래도 나중에 크게 나게 되면은 정말 20점 넘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족한 집이 갑자기 만회가 되는 것이니까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게 조건이 여기 흙돌이 있어야 돼요. 이 돌이 있어야만이 큰집날수 있거든요. 왜냐면 없으면 아무리 씌워간다고 하더라도 이 날이지 한 방에 다 네. 물거품이 돼버려요. 폭이 너무 작아지죠. 여기 당하는 순간에 백도 같이 불어나니까, 뭐 억지로 지으려고 하더라도 같이 불어나니까 이거 빼고 20시 넘게 놔야 되거든요. 여기 하나만 있다면 참그 그림이 나오거든요. 다 젖혀놓고. 이거는 폭이 제법 넓어지죠. 네. 자, 어느덧 박정우단도 7분대로 시간이 떨어졌네요. 이제 하변을 정리할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두자 아니 이쪽 하나 밀리는 게 들어서 봉쇄가 되거든요. 이렇게 밀면은 그건 아닌데, 흙이 오히려 이교환을 흙이 안 해준 만큼 원래는 아까 이교환이 되어 있었었는데요. 없는 편이 흙이 훨씬 낫죠. 언제든지 할수 있는 교환이니까. 그럼 조금 기분이 안 좋고. 자, 그래도 흙두 점을 깔끔하게 잡아두었습니다. 네, 편이 나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수성이긴 합니다만 안 받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안 받아버려도 좀 집으로 당하는 정도예요. 사활이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네, 여기 따내는 게 네,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이게. 그래야 이게 계속 생기는 거니까 이 돌이 있어야지. 백돌이 있다면 끊어갈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 따낸 거 같습니다. 자, 박정우단도 호구 자세로 탈출하는 것은 괜찮아 보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공격권에서 아예 벗어났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100의 사활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은요 거의 없다고 봐도 네, 무방합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이제 하나, 집으로 추격할 수 둘, 있느냐, 셋, 넷, 그것을 봐야겠네요.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집이 그래도 밀어둠으로써 조금 늘었죠. 8, 12. 잡을 수 있으면 집이 꽤 늘긴 해요. 40집? 약 50집 정도로 불어납니다. 10, 12, 14. 100은 근데 45는 확실하게 나 있어서. 잡았다는 가정하에 또 네. 쉰 집이고요. 거기서 잡고 뜰 차례면은. 근데 이게 사실 잡을, 이렇게 잡고요. 여기가 이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여기 때리면 여기 이어야 되니까 이건 전체가 걸리잖아요, 지금. 네. 마지막 그러니까 잡는 하나, 거 자체가 둘, 지금 힘든 형태로 셋, 봐야 됩니다. 넷, 다섯, 거의 이 여섯, 형태라고 봐야 되는데. 일곱, 여덟, 아홉. 이러면은 흙이 뭐 50집 나는 것은 거의 꿈 같은 일이죠. 네. 날짜도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우변에 잡히는 게 있지만 지금은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하네요. 아, 여기요. 네. 물론 작지는 않은데요. 10집이 훌쩍 넘어갑니다. 15집 정도 봐야겠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는 사실 엄청나게 좋은 자리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여길 둠으로써 다음에 흙에 대한 압박,
이렇게나 뭐 이렇게나 압박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중앙흙집을 견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좌변 백모양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즉 일석삼조, 그러니까 극 초반에도 두는 자리예요. 그만큼 좋은 자리라서 이쪽에 실리적으로 한 15집 정도 되는데 그것을 포기할 만합니다. 네, 이동단이 7, 8. 이게 좀 지는 패턴이 거의 이쪽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즉 공격을 하다가 이제 실패해서 그렇게 지는 패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대방들이 이제 안다면 계속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쪽에 대한 해법을 스스로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면은 제 생각에는 정말 세거든요. 타계도 상당히 강하고 운영도 잘하고 네. 홍세 판단 및 끝내기도 강하고 감각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공격 부분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순간 네, 상대방은 계속 그것을 물고 늘어집니다. 우변 변화가 끝나고 나니까 바둑이 다 정리가 된 기분이에요. 네, 지금은 서로 간에 아주 아주 큰 자리는 잘 안 보이고요. 이동단도 지금 발빠르게 좌변의 흑도들을 보내면서 네, 큰 자리를 차지했는데 뭐 마찬가지죠. 박정우단도 일단 우변 살려냈고 상변 압박하면서 점점 중앙 쪽의 흙의 그 집 모양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뭔가 좀 그 이동훈 구단의 그 자신감은 상당히 좋았는데 생각보다 지금은 거의 원사이드하게 밀리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계속해서 이 선으로 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좀 기분이 나쁘고요. 네, 그렇죠. 저렇게 살아야 되니까 여기 뭐 20집은커녕 10집도 기대하기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막 백이 이런 잽을 또 날릴 수 있을 정도로 이쪽에 흑의 발전 가능성은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뭐 좌변도 사실은 백이 맘만 먹으면 깨요. 그냥 들어가면 집이 아니에요. 물론 그 정도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백이 확실히 우세합니다. 네, 이번 판은 근데 분명히 이동단도 사실 처음부터 공격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서로 간에 이제 실리 쟁탈전이 좀 보였었거든요. 우악이었었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좀 드러난 것은 사실 좌상기였어요. 아. 흑의 33, 백의 이단자침으로 네. 잡아낸 것. 이 정우석 하나만으로 아, 오늘 두 선수가 초반 실리에 밀리지 않아야겠다라는 앞서 나가야겠다라는 작전이 드러났고요. 결정적으로 거기서 희비가 엇갈린 것이 여기 1합이었습니다. 백은 실리적인 이득을 취하고 흑은 두텀을 가져가는. 네. 근데 그것을 그 무대를 만든 장본인이 사실 박정환 구단이에요. 그쪽으로 잘 이끌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좌변을 100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정말 원만하게 정리를 한다고 계산하고. 뭐 이거는 사실 거의 서비스 차원인데 거의요. 수준이에요. 이렇게 쉽게는 안될 텐데 쉽게 든다고 가정하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2. 네, 40. 45, 이래도 45밖에 안 나네요. 네, 이렇게 쉽게도 덤은 도저히 내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역시 이 모양 선수 뽑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건너붙이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무겁게 만든 다음에 이음 이제 선수를 돌리거든요, 네. 뽑고. 보통의 맥점이죠, 이 건너붙임은. 그냥 둔다면 이제 좀 가벼워서요. 백은 손을 돌립니다. 다른 쪽을 향하죠. 나중에 붙여봤자 마지막 하나, 물을 둘, 뛴다든지 셋, 다른 쪽을 넷. 지키면 그만이니까요. 박정환 구단이 12연승 중,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출란배 우승컵을 들었고, 네. 오늘 대구까지 승리를 한다면 13연승이 되거든요. 사실 중반까지는 이제 물론 하세베와 월드바드 챔피언십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상반기 그 상금은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뭐 이제 19승 11패 정도, 그러니까 아주 좋은 승률이 아닐 때가 있었는데 지금 어느덧 31승 11패. 네,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고요. 그리고 또 신지서 구단과의 또 구도가 나오니까 서로 간에 또 상승 효과가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동안 박정우 단이 많이 했던 인터뷰가 또 많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아, 맞아요. 거의 독보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네, 한국 1인자로서의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특히 국가대항전이 있거나 또 세계대회가 있을 때 더욱 좀 그런 게좀 억눌렸을 거예요. 네. 그런 시간이 꽤나 오랜 시간 지속되었는데, 오히려 최근의 모습을 보면요, 한결 좀 뭔가 그 부담을 좀 덜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께하는 동료가 생겼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게 신진서 구단이죠. 그만큼 신지서 선수도 정말 잘 성장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 만점고지가, 랭킹 점수 만점고지가 과연 이것을 뚫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고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처음 뚫어낸 사람이 박정환 구단이고, 지금 신진서 구단은 최고 기록을 지금 경신해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만 점이 아니라 뭐만 100점 돌파, 뭐 그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요. 이 추세로는. 계속해서 지금 만점대 기사가 두 명이 생겼고,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만큼 중국 상대로 많이 이제 승리를 거뒀다라는 뜻이 되니까. 어쨌든 지금 요즘에 박정환 구단의 모습을 보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은 깔끔하게 이어뒀습니다. 네. 끊겼을 때 조금이라도 좀 허점이 남는 게 싫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뭐 상당히 두터운 선택으로 보이고요. 저 선택을 보더라도 지금의 형세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동 구단은 뭐 아직 바둑이 진행 중이죠. 지금은 뭐 역전에 이르기까지는 상대가 박종환 구단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아예 가능성이 없는 시점은 아니고요. 그 덤이라는 그 정도의 차이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네. 역전까지도 가능한데 요새 홍세 판단하고 있죠. 그 하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 침투할까? 아니면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조금은 내어줄까? 내어주고 네. 이길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쓱 쉽게 내어준다면 이렇게 계산했는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네. 차이가 크지가 않네 하면은 방향성을 쓱 들어가는 거, 깊숙이 들어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겠죠. 근데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두고 쉽게 정리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백쪽이 어려울 게 없어 보이거든요. 뭐 이런 거 밀고 그냥. 근데 이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뭐안될 이유는 없죠. 그러나 딱 하나 신경 쓰이는 것은 뭐 이런데 돌이 흑돌이 오면서 아. 이 전체 대마를 노리는 그런 구도가 나오면은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 구도를 만들기, 그 퍼즐 맞추기는 흑이 쉽진 않은데. 그래도 유리한 입장에서는 이런 게 가장 신경이 좀 쓰이죠. 네, 이제 혹시라는 그 부자 몸조심이라고 하죠. 혹시 모를 변수. 정말 내 촌리들은 그런 변수마저도 확실하게 계산을 해서 두더라고요. 둘때 그냥 과감하게 더 두더라고요. 지금 박정환 구단은 계산서 나왔네요. 보니까 쉽게 정리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좌상귀에도 백이 일선에 내려빠지는 게또 선수로 듣기 네. 때문에 좌상귀 백집도 꽤 커졌어요. 네, 정말 알차죠, 이게. 이런 게. 다섯, 여섯. 압박의 효과입니다. 원래 계산상으로는 나중에 흙이 젖혀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보통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비해 두 집이 차이 나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백이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것이죠. 글쎄요, 지금은 뭐 두텁게 밀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나를자는 조금 얇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우습하게 끊어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뭔가 두고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붙이는 수가 좀 있어서 나갈 때 이쪽 따라가고. 잡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잡히면 또 이것도 못 하잖아요. 아 지금 저기를 먼저 해야 될까요? 그러면 식기 3분 전에 남았습니다. 이거 나중에 뭐 이거 한대 잡히면은 못 하니까 네. 식기 전에 합니까 이거? 이거부터 이동우단은 진짜 그 포커페이스네요, 정말.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네. 박정우단도 이제 원래 그랬었는데 요즘엔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금씩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엄살일 때가 의외로 많아서 왜 이겼는데 괴로워하지라는 그런 그 대표적인 게그 어디였죠?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 이제 커제 구단을 상대로 나중에 역전을 시켰거든요. 시켜 있는데 마지막 거의 이제 다 둬놓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한두집 끝내게 남겨놓고
마치 반지 친 사람처럼 너무 괴로워하니까. 아직 그건 아직 제가 못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아, 그 괴로워 하면 상대가 더 괴로운데요. 네, 상대. 근데 커제도 그때 자기가 진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박정환 구단이 괴로워하니까 원래는 사실 조금 노련했으면 커제 구단이 딱 이긴 척 하고 있으면 진짜 한10% 확률로 박정환이 던졌을 수도 있어요. 이제 던질 확률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반진만 졌다고 생각해서 던지니까. 근데 거기서 커제 구단이 같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안 거예요, 박정환 구단이. 내가 이겼나 혹시? 나중에 이겼네 하는 표정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이런 초일류 기사들도 그런 해프닝이 또 재밌는 또 해프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백이 좌상기에 집을 한껏 넓혀봤는데 이 타이밍에 또 일선으로 젖히는 게또 좋아요. 네, 무조건 좋혀야죠. 이게 뭐 착하게 내려뒀다가 여기까지 벽한테 당하면은 정말 선수로 지금 맷집이 불어나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오? 와, 국어? 아, 진짜요? 국어를 교량합니까, 지금? 아, 끊어놓고 받겠다는 거겠죠, 설마? 왜냐면 이게 있거든요. 그게 돌려쳐버려서. 돌려치고 이어가는 게 있어요, 지금. 네. 아, 그것도 늘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세이브예요. 지금 못 뜨죠? 당장 못 뜨니까 여기 받아야 되는데. 아, 영원히 못 뜬다, 그냥. 어차피 여기 뚫어버려도 영원히 못 뜬다. 근데 이게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건 어떡하죠? 이거는 못 넘어가는데 대신에 수상전이 빠르죠? 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여기 잡으러 갈 것도 아닌데, 오 갑자기 그렇게까지 자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쯤에서 여기까지 두는 것이 아니라 이쯤에서 두고 흑이 이렇게 받는다면 이제 해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데오 지금 돼요? 이거 갑자기 변화가 생깁니다. 네, 두점 무조건 살려야 되고요. 지금은 있는 게좀 어려울까요? 이어요. 오, 이어요, 지금? 오, 이동훈. 더 이상 못 찾겠다. 그렇죠. 그럼 오, 이거 뭔가 변화를 갑자기, 해야죠. 네. 네. 이게 지금 차단해야 되잖아요, 지금요. 이거는 뭔가. 뭐 대형 사고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큰일 날것 같은데 이거 차단해야 돼요. 차단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두는 것은 늘고요. 밀고 그 있고. 근데 이것도 쏠쏠하게 당하네요. 근데 집이 많이 많이 줄었네요. 이쪽으로 일선을 다 들어가니까 네. 당했네요. 당했고. 그러니까 잡는 것은 또 여기 도서요. 이거는 뭐 비슷한 교환인 것 같아요. 흑도 크게 잡았지만 백도 변을 다 깨고 잡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쯤에서 받아도 약간 이 교환 자체는 흑에서 흑이 이득을 봤다. 네, 이거라도 되어 있으면 여길 도서. 이런 유감무가로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교환이 없으니까 여기 안 두죠. 여기 붙여서 둡니다. 오히려 잡혀요. 일단은 흑으로서는 반가운 네 변화예요. 무조건 반갑죠. 네. 지금 이동훈 구단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지는 흐름에서 오히려 박정환 구단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서 변수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시간은 어느덧? 1분도
1분 남았습니다. 네. 역전 됐죠? 남겠습니다. 네. 아니 왜 그랬죠, 근데 박정환 구단? 굳이 지금 변화 일으킬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평소대로 잘 닦는다고 하죠. 닦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갑자기 바꿔치기가 일어납니다. 네, 이건 좀 못 닦았어요 지금은. 지정해졌죠. 다시 잡죠. 네, 이거 귀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요. 원래 100집이 뭐 10집 이상 15집까지 기대할 수 있었는데 그 자리가 지금 흑이 지금 8-9집 늘어났습니다. 안팎으로 몇 집 차이죠? 그러면? 거의 25집 가까운 차이. 그래서 지금 중앙에 뭔가를 부러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댓글을 찾아야 되니까. 막으면 끊겠다. 이거 완전히 이거 끊기면은 근데 주위의 벽이 워낙 단단해서 이건 안 되고요. 버려야 돼요, 지금은. 뛰고 뭐 이런 식으로 날짜 가고. 이거 잡는 사이 흑집이 그냥 이렇게 생겨. 그러네요. 야 이거 그래도 백이 우세를 지키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그 지도가 바뀔 바둑이 아니었어요 지금은요. 백은 좌상귀를 버리고 좌변을 깨는 선택을 합니다. 네. 그냥 평화협정 맺고 그냥 있으면 진반을 박정환 구단이 꼬리는 하는 건데 거기서 갑자기 전투 한번 더 하자고 지금 하다가 지금 약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4, 5, 6, 7, 8, 9, 10. 이거 못 막아요. 7, 8. 뛰어야 되고요. 백이 사실 이렇게 꾸역꾸역 잡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런 데 가고 뭐 이런 데 가고요. 뭐 이런 데 늘어서 뭐 오히려 백집 불리고 여기를 계속 압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이 꾸역꾸역 잡는 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뭐 아주 커 보이진 않은데 왜냐하면 흑집도 같이 늘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자, 그래도 끼워서 끊는 것을 봅니다. 일단 왼쪽으로 끊을 수는 없다는 얘기겠죠? 네, 여기를 끊으면 아까 애초에 막은 것과 같죠? 여기 나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이쪽이 수가 몇 수 안 돼서요. 이 싸움은 백 쪽이 네, 가능합니다. 5, 바깥으로 막아야 되고요. 7, 8. 네,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되면은 이 교환은 사실 악수거든요. 이 교환 없으면 붙이고 막을 때 이렇게 치받아서 끝내기가 가능했었는데 악수가 돼요. 악수 안 되게 하려면 이거를 끊고 나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5, 6, 7, 8. 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두네요. 자, 끼웠다는 건 계속해서 그래도 끊어가겠다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 둬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 개갈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지금. 이거 완전히 집 모양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요. 예상도는 이겁니다. 여기 두고 있고 둘 때 여기 두는 거. 이 그림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쉽게 그냥 약간 흙 쪽에 좀 이득인데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어지간하면 백기 지긴 쉽지 않네요. 여전히 좀 우세해 보입니다.
근데 차이가 준 것은 사실이에요. 아까는 반면 승부, 사실 반면으로도 백이 잘 두면 이길 것 같은 바둑이었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중앙흑집을 견제를 할까요? 중앙 쪽 견제도 있고 은근히 이런 자리가 네, 클 수가 있습니다. 한 점씩 살리는 거. 여기에는 이제 늘어도 단수를 치고요. 찝어간다면 이으면 여기 먹여쳐서 오히려 만나서 다 잡히는 수가 있어요.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잡혀있는 두 점이고요. 중앙은 이제 이수로 이제 하여금 많이 나봤자 한 8집 정도겠네요. 그 집이 큰 집 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여기까지 쳐서 뭐 15집 우현까지 25, 35 마흔, 쉰 두 집 정도 나겠습니다. 백도 근데 못해도 쉰은 나거든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확실히 네. 차이는 줄긴 줄었고요. 네, 줄긴 줄었어요. 네, 5, 6, 7, 8. 네, 신산의 별명. 사실 원조 신사는 이창호 구단인데 소신사들이 좀 많아졌죠. 그렇죠. 박영훈 구단도 네. 있었고요. 나형 구단도 있었고요. 네. 이동 구단까지. 그러니까 이 계산력이 정말 뛰어난 그런 기사들. 사실 옛날 그 계산력의 빠르기는 사실 허영 구단이 엄청 빨랐어요. 그 스피드는 정말 남달랐거든요. 그리고 정확도도 꽤 정확했고. 허영 구단 얼마 전 삼성화재배 예선에서 통합 예선에서 네, 통과했죠. 통과를 해서 본선에도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계산력이 뛰어난 기사들이 꽤 있는데요. 30초 남았습니다. 거기서도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소수점까지 분수라고 하죠, 분수. 뭐. 저는 머리만 얘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서 막 12분의 1 갑자기 뭐 네, 그런 거 계산하면서 또 즐기는 또 그런 기사들도 있고 어린 기사들 중에서는 그 또 현유빈 프로가 그런 또 계산이 상당히 밝습니다.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계산하는 것을. 하나, 둘, 셋, 넷. 자, 붙여서 좌변에 있는 흑도를 끊어갑니다. 그걸 끌고 나와요? 이제 끊어간 것은 이제 백의 결정타. 그러니까 즉, 박정우 단 이제 여기까지 두자. 네. 이제 그런 의미였는데 이동우 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고기를 끌고 나오면서. 뭐 마지막 독수인가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네요. 의도 파악이 안 되는데. 이런 건가요? 여기를 두면은 기본적인 수읽기는 이제 이런 건 있겠네요. 여기를 쳐서 마지막 하나. 뚫어내고 바꿔치기 하자. 이건 또 어느 정도 수확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여기 다 깨고 잡았으니까. 이제 이런 것 같은데, 네, 뭐 허용 안 해주죠. 그래서 여기를 두면은 뭐 그때 끊어도 그만이겠네요. 어차피 이쪽으로 뭐 해결이 안 돼요. 이걸 둘 때가 이제 문제인데. 하나, 하나.
보여드릴 때가 어떻게 되죠, 근데? 역시 끊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요. 네. 뚫고. 근데 이거는 특히 좀 득 봤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득으로는 근데 안 될까요? 뭐 득 봤거든요. 이러고 둬서. 대체 아빠 아 여기가 있네. 여기가 있어 압박이. 압박이 제대로는 안 되네요. 이쪽으로 가네요. 다행인 게 백쪽에서 다행인 게 이걸 못 끊는다는 거예요. 끼워서. 그러네요. 회돌이를 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백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죠. 이게 안 되니까 이쪽을 끊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좌변에도 그래도 몇 점들이 다 들어갔어요? 네, 뭐 교환이죠. 좌변은 이제 백이 잡고 하변 쪽 흑돌 이제 한 점 살려내면서 네, 백집을 줄였고 마지막 하나 막는 편이 여기를 이을까요 그러면은 이게 더 까다롭습니까? 아홉 오오 아 이게 까다롭네요. 여기를 이어버리는 게 까다롭네요. 이거 이어야 되면요 막아서 완전히 아... 네 엄청 당했어요. 그러네요. 갑자기 자... 네 마지막 순간에 막장 우단이 돌린 게 이은 게 보인 것 같아요. 따면은 이제 여기 늘어두고 이거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혹시 안 되겠죠? 이거 받아줘도 결국 돌아와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조금 여기가 끊어지는 게 기분 나쁜 요소가 있긴 하네요. 마지막 하나 그래도 끊기만 하면 될까요? 네, 뭐 끊기만 하면은 되긴 합니다. 아, 이동우단 뭔가 끝내기 부분에서 까다롭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가 이제 역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끝내기라는 그 분야가 막상 이게 무시를 못하는 게 같은 프로끼리도 뭐 끝내기에서 막 다 하십시오 차이 날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런 좀 초일류 기사들은 절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만 해도 그냥 반면 한 10집 이긴 줄 알았는데 그, 걔가 해보니까 한 2집 반 저 있고 나중에 네, 뭐 진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끝내기 많이 당했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자, 치중하는 것도 언뜻 봐서는 급소 자리로 보이는데요. 네, 뭐 계속 괴롭히네요, 정말. 여기 이으면은 막는 것도 네. 네, 뭐 하나 해놓고 막고 이어야 되니까 좀 활용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막았을 때도 의미가 또 있고요. 저 치는 게 거의 절대 선수죠. 지금 치받아도 끊기는 거 아닌가요? 와 이것도 있네요 지금. 이거 이게 있네요 지금. 끊겼죠? 오 이거 어떻게 오 뭔가 까다로워요 지금. 네. 이거도 됩니까 이거? 마지막 이거 정말 냉정하게. 아 이거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냉정해 보이는데요. 밀었어요. 자, 그래도 이동훈 선수 잘 참아왔는데 조금씩 변화의 길이 보이고 있어요. 네, 뭔가 까다로워요, 지금. 네. 이건 뭐죠, 지금? 붙이면? 마지막 하나
끊고 둘, 여기 찔러 나가면 이게 끊을 수가 없는데요. 이거 여섯, 못 끊거든요 일곱, 지금. 여덟, 아홉. 이거 못 끊죠? 축이에요 축. 부터한 것은 여기 이 한 점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 이거 상당한 너무, 수학인데? 너무 큰데요. 상당한 수학이에요 지금. 이동훈 선수의 치중이 원래부터 있었겠네요. 네, 그쪽을 여길 나감으로써 노린 거죠. 이 치중을. 이 돌이 생기면서 이제 끊기는 게 이제 생긴 거니까요. 정말 끝내기 잘하고 있는데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역전 되려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이 형태가 있고요. 끊고 장문이니까 받아야 돼요. 네. 여기 선수죠. 언제든지. 근데 여기서 당장 뭔가를 할 순 없어요. 이것을 붙이더라도 나가고 한 점이 절묘하게 걸리네요. 네, 이 돌이 있어가지고요. 아닌가요? 또 막상 이게 계속 맞아요. 해봐야 됩니까? 빅 날 수 있나요 혹시 빅? 셋, 넷, 다섯, 이거 빅 나면은 백이 일 수 있지 않나요? 아홉. 자, 껴붙이는 거 결행하죠. 네, 지금 약간 어떻게 뭐 봤죠? 여기는 이렇게 이어야 될 것 같아요. 있고요. 여기 뭔가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백이. 찜찜해서. 자체로도 크고요, 이 자리가. 근데 여기 또 뭐죠? 막으면 또 막상 이게 연결이 안 됩니까? 이거 정말 많이 당했는데요. 지금 이 승리 그래프가 지금 엄청 따라왔어요 지금. 아직 역전까지 안 된 것은 맞는 것 네. 같은데.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흔들릴 정도로 따라왔거든요. 저는 곧 던지는 줄 알았어요. 거의 그 수준일 줄 알았는데. 저기 한 번 또 하고. 그 있는 교환하는 순간 여기 계속 둬야 돼요. 왜냐면은 원래는 여기 끊어서 잡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건너가는 게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게 사라졌으니까 네. 이러고 여기 둘 수는 없거든요. 이동훈은 여기 바로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아까 일단 백 쪽이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교환을 해놓으면 안 되는 그림이네요. 없이 이걸 이교환을 하고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대동소이합니까? 이렇게 두고 이어서 끊을 수가 그래도 장문 씌우면 많이 이렇게 당하나요? 얼마나 당한 거죠? 이게 좀 당했을 것 같긴 하네요. 이게 찌르지도 못하겠네요, 잘. 자, 그런데 상변에 끝낸 정말 큰 끝내기를 남겨두고 먼저 하변에 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엄청 뜻밖이에요. 이걸 공짜로 했으니까 이 그림만 나오면은 꽤 득점을 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 갈 수밖에 없으면 백이 빨리 가야죠, 여기. 빨리 둬야죠. 상변 괜찮을까요? 이쪽이요? 네. 그걸로 끊겨버리면 사실 대책이 없긴 한데 일단 그래도 그렇게 둡니까? 네, 여기는 빨리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끊깁니까? 아니겠죠? 끊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은슬기를 보면은 여기에 더꼭 두고 뭐 어떻게 둬도 이게 선수니까 끊기네요. 근데 여기 그래도 이거 이었을 때 그래도 흙도 정말 까다롭긴 하네요. 거의 수준으로 잡아야 되니까. 물론 한 점을 크게 잡긴 했지만 여기 선수로 연결한 게 의미가 또 있긴 해요. 워낙 큰 자리였죠. 하변에서 뭔가 더 해볼 수 없을까 싶었는데 일단 하변을 막힌 것이 조금 아프긴 네, 아프고요. 엄청 컸어요. 네. 그냥 이렇게 한 점을 내어주게 됩니다. 쉽게 정리를 하려고 하네요. 박정환 선수가 좌상기부터 뭔가 좀 흔들리는 모습은 확실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를 바꿔치기 할 바둑이 아니었거든요. 막상 이거 중앙집에 꽤 났는데요. 이겼습니까? 8, 10. 58집 정도 났고요. 뭐 많이 이겼다고 보기가 힘든데요, 지금.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게 그래도 계속 그 덤, 역전까지는 계속 안 당해요. 그만큼 백이 많이 좋았다는 거겠죠. 네, 확실히 좀 우세했던 바둑이었고 역전은 허용하지 않네요, 진짜. 이 상변이 아까 백이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 이렇게 다 네, 뚫리고 중원도 이렇게 나고 맞아요. 일곱, 여덟. 많이 당했죠. 근데 많이 당한 걸로 끝나네요, 그냥. 많이 당해서 원래 역전돼야 되는데 원래 역전됐어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약간의 우세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욕심내나요? 그렇게까지도 가능한가요? 모양은 아닌데, 왜냐면 이 나가는 순간에 여기 치중이 노출돼요. 네. 이러고 지켜내면 이거 대학수를 한 거죠. 치중이 노출되니까. 이게 까지도 좀 뭐가 있어서. 근데 지금 귀가 있어서 백도 세게는 못 두겠네요. 어쨌든 간에 득은 없습니다. 이거 선수를 당하니까. 근데 지금 여기 밀었다는 것은 사실 여기를 막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이게 근데 마지막 하나, 괜찮나요? 집으로 최대한 여덟, 버티겠다는 아홉. 겁니까? 아, 또 막아요. 그거는 좀 아니죠. 이건 좀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형태가 여기 꼬부림 당하면 막아야 되는데 끊었을 때 대책이 없어요. 그것도 바로 해버려요. 저 치고 끝낸 걸 확실하게 해두겠다는 거죠. 네, 뭐. 굳이 이교환할 필요가 그냥 밀어도 될것 같았는데요. 이제는 이제 이거 하고 밀면은 있겠죠? 박정우단은 더센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젖혀버리고 끼우는 것도 네, 있고요. 여기 끼우는 거 이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뭐 물론 불리함을 의식한 뭐 최대한의 버팀이었는데 모양이 꽤안 좋았어요, 지금은. 끼움 마지막 당하니까 이게 하나, 잘안 보이네요, 둘, 다음 수가.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게 좀 대책이 일곱, 없는데요. 여덟, 아홉. 네, 그 수밖에 없는데 그냥 다 뚫려요.
이거는 끊기네요. 이게 교묘하게. 여기를 들 수도 있고 뭐 이쪽을 두겠네요. 그냥. 네. 우상귀에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살면 되니까 그냥. 갑자기 분위기가 좀 역전이 되나 했는데 네. 우변에서 갑자기 또 백이 포인트를 올립니다. 일단 역전되는 코스가 아까 여기를 막 조여붙이고 그리고 잡고 뭐 그런 코스 그래도 역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더 했어야 됩니다. 하변 쪽에서. 여기 막힌 건 너무 컸어요. 왜냐면 왜 크냐면 이수린에서 그냥 건너가 버렸어요. 이것도 붙여버리니까. 이걸 두고 이게 잘 봐야 되나요? 이게 양패인 줄 알았는데 이 막상 이게 또 여기 이렇게 두면 되네요. 그러면 끝까지 100% 봐야겠네요. 네, 100% 넘어간 모양은 아니네요. 그래도. 네, 근데 지금은 우변이 뚫려버렸어. 날짜 가겠죠. 그러니까 어느덧 이 전체에도 지금 이 급소를 맞으면 휘청휘청거릴 수가 있다는 게. 흑은 여기 원래 살려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이 전체 대마도 지금 압박을 당할 수가 있어서 최선의 버튼이 뭔지를 하나, 둘, 봐야겠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이제 뭐 끊어주면 여기를 이제 선수할 수 있죠? 네. 후퇴를 시키겠다는 거고요. 여기를 이제 손을 돌리는 것은 이게 이어서 빅이 나죠. 이거 빅은 큰데요. 네, 이거 빅이 나니까 웅수를 물어보는 것 같고요. 여기 선수를 끊을 수 있으면 이제 그렇다는 건데 네,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끊더라도 여기서 손을 돌릴 수가 있다. 여기서 넘기? 아, 손을 돌려요. 이게 어떻게 있는 거죠? 수상전이. 마지막 하나. 네, 이거는 이렇게 잡혔네요. 아, 이동훈 구단. 그쪽을 밀었다는 뜻은 우변에서 아예 살겠다는 뜻인데요. 네. 근데 괜찮을까요? 지금은 이 밀어둔 교환하니까 여기는 아니죠. 이렇게 끊깁니다. 두 점 잡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젖혀서 여기를 잡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 모양이죠. 근데 이게 선수예요. 안 받으면은 젖히는 순간에 뭐 쉽게 잡히죠. 네. 근데 이게 선수라는 것은 여기를 급소당하죠. 이거 꼭 찝힘 당하면 이 전체가 다 잡힌 것 같은데. 네, 네 전체가 위험하죠. 네, 거의 박정환 구단이 네, 지금 고지가 보입니다. 지금 박정환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몇 점은 뭐 이런 건가요, 혹시? 이걸 두면? 그러니까 이거는 끼워서 차단이 되죠? 네. 색도 막아야 될 텐데요. 네, 막으면 뭐 큰 차이 없겠네요. 어차피 찝는 게 들으니까. 네, 살겠습니다. 만약에 백이 대마를 못 잡는다. 못 잡는다라고 보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아니, 못 잡으면은 이거 막상. 여기 지금 많이 깨졌나 보네. 뭐 이겼다고 장담하기가 어렵네. 최소한 뭐 여기를 끊고 뭐 이걸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치고 살릴 때 뭐 여기 선수로 따내서 잡는다든지 뭔가 이제 성과가 있으면 네 백이 이겼습니다. 최소한의 성과만 있으면 이겼어요. 지금 바로 끊을까요? 네, 지금 끊는 것도 가능하고 뭐 쳐도 사실은 늘면 그때 끊고요. 여기 지키면 그냥 그때 따서 진행시켜도 네, 이건 백승으로 보입니다. 이뤄야 될 것 같아요. 여길 버려도 크긴 크네요. 근데 여기가 얘도 큰 자리가 하나 있긴 네. 있네요. 그렇다면 백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넘고 여기 두면은 이거나 쳐놓고 이게 깔끔할까요? 아, 그래서 것도. 빵 따냄을 합니다. 여기도 있어서 약간 뭐가 정수인지 뭐 둘 다 네. 귀를 잡아갑니다. 흑은 하변에 막는 건 선수가 됐겠네요. 네, 선수죠. 안 받으면은 이제 바로 역전이죠, 그냥. 치고 젖혀서. 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이제 막고 나서 이제 잡을 때 이쪽 살리고요. 되게 여기 밀어가고 뭐 큰 끝내기는 거의 없네요, 지금. 다 정리가 돼서. 이대로 박정환 구단이 골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여기가 뭔가 흙이 연속으로 둘 수만 있으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놓을 때 그냥 쳐서 이렇게 잃을 수만 있다면 꽤 커요. 한 다섯 대죠. 여기 옥집들이. 그래서 백은 이쪽을 두면은 먹여쳐야 되고 늘면은 위로 찝어야 됩니다. 아.
그래야 이쪽들이 다 옥집이 돼요. 어찌됐든 다 놓고 따내게 해야겠네요. 예. 한 집을 냈네요. 이 수가 네, 정수네요. 네, 깔끔합니다. 돌을 거두었습니다. 네, 중구단 후반에 뒷심을 냈지만 역전에 이르지 못했고요. 박정환 구단이 네, 줄곧 우세를 잡았고 그 우세를 끝까지 네, 지켜냈습니다. 복귀를 어디서부터 좀 해야 될까요? 우학이 변화가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였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죠. 두 선수는 좀 어떻게 느끼고 있었을까요? 역시 우변 공격도 중요했겠고요. 네, 사실은 우변 공격 실패 하고 나서는 흑이 역전하기가 이제 거의 힘들어졌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변 쪽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때 잡으러 가는 게 어땠을지를 복기를 해보겠죠. 잡으러 가는 궁금하긴 할 텐데 아마 박정우 단이 다 대비를 해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정환 구단이 승리하면서 마지막 4강에 진출한 기사는 박정환 구단이 되었습니다. 긴 2위와 3위 간의 8강전 빅매치가 박정환 구단의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박정환 선수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박정환 구단이 선택한 승전곡은 가수 정승환의 눈사람이라는 곡입니다. 8강전의 빅매치였습니다. 이동훈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국이었는데요. 이 대국은 생각보다 좀 싱겁게 끝났어요. 네, 사실 양 선수 모두 초반에 이제 실리적인 움직임, 좀 눈치싸움이 시작됐고요. 실질적으로 실리와 어떻게 보면 세력이 엇갈리는 것은 이제 우악의 변화였는데 네. 어떻게 보면 박정환 구단이 잘 이끌어냈어요. 본인이 실리 쪽을 가져가고 세력을 내어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작전이 바뀐 거죠. 이동훈 구단도 선실리 후타기를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하게 됐고 박정환 구단은 본인의 주무기인 타계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공격을 이끌어내면서 원활히 타계에 성공하면서 이 바둑을 좀 비교적 손쉽게 가져간 그런 한판이었습니다. 네, 이동훈 구단이 좀 이런 바둑에 계속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좀 뭐랄까요 물러선다고 할까요 그런 기분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공격할 때는 정말 1차적으로는 잡을 기세로 공격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그 기세에 움츠려든 상대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면서 다른 쪽의 이득을 챙기는 약간 그런 구도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공격을 했는데 상대가 무서워하지 않는 순간에는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얻어낼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대국한 8강전 네 번째 경기 이동훈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국 끝났는데요. 두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대구 거의 뭐 완승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위기도 느꼈을 것 같아요. 언제 좀 불안하다고 느끼셨나요?
초중반까지 워낙 좋아가지고요. 좀 마무리가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질 찬스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렇군요. 자, 초반에 우아기에서의 변화가 좀 그래도 가장 좀 복기를 해볼 곳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쵸, 여기 변화가 이제 첫 번째 변화였고, 이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종종 보이는 한 수이긴 한데,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상당히 어려운 수로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수의 좀 의미가 일단 1차적으로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일단 넘어가게 되면은 하천 붙여서 이쪽 귀가 깨지기 때문에요. 네, 여기에 들면 여기 붙여서요. 그쵸? 이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실전에 여기 최선대로 둔것 같은데요. 날일자 달린 수가 별로 좋진 않아 보이네요. 아, 이선으로요? 네, 이수로는 어떤 방향성이 괜찮았을까요? 그냥 저 치고 끊는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두고 끊고 그러면 이 정도로 뭐 정리가 되는 겁니까? 늡니까 아니면은 늘고 그냥 여기 붙이고 그 정도 만만치 않은 아, 것 같아요. 네, 이 그렇군요. 정도로. 그렇다면 실전에는 백이 좀잘 됐다고 느끼셨나요? 네, 일단 선수로 실리를 많이 듣보고 저기 어깨 싶은 돌이 잘 공격이 쉽게 안 돼서 괜찮을 것 같았어요. 네, 이 장면이죠. 우견에서의 공격은 좀 어떤 게 가장 까다로웠을까요? 제가 좀 흙이 집을 차지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직선으로 잡으러 가서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이렇게 타기가 되는 순간에는 네, 확실히 좀꽤 우세한 국면이 되었던 것 같고요. 네. 박정원 선수, 대국 도중에 아까 무언가 바르는 듯한 모습을 본것 같은데, 어떤 걸좀 바르고 있었나요? 네, 뭐 그냥 좀 집중 잘 되라고 그냥 오일 같은 거 바르세요. 아. 본인 직접 사신 건가요? 아, 네. 아, 그렇군요. 박정원 선수, 또 팬분들이 선물을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아, 네, 또 유명하죠.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가지고 있던 컵도 팬분이 선물해 주신 아, 거여서요. 그런가요? 네, 역시 팬분 덕분에 이긴 게 아닌가 아, 네, 좋습니다. 자, 싶어요. 네. 그리고 박정원 선수, 이제 박종훈 선수와 4강전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박종훈 선수의 그 기세가 좋은 건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대국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네, 상당히 기세가 좋고 어린 선수기 때문에 일단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것 같고요. 글쎄요, 또 중국에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좀 대단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후배 기사에게 또 이렇게 또 진심 어린 또 칭찬도 해주고 좋습니다. 이제 4강전에서 뵐 텐데요. 또 복귀 마무리하시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 역시 또 네. 팬분들이 선물해주신 또 컵으로. 아, 네. 무엇 사실 저도 목격한 것도 있고. 아, 그런가요? 네. 뭐 박정환 선수의 이제 뭐 팬클럽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열성 팬분들이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4강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박종훈 선수와 만나게 되고요. 신진서 선수는 이지현 선수와 만나게 됩니다. 정말 빅매치가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4강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